휴. 오늘은 포켓몬고 페스트 2일차입니다. 원래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야외 촬영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만 좀 흐리고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켓몬고 초창기에 명당이라고 불렸던 장소에 왔어요. 오늘 2일차에는 뭐 텅비드라고 울트라비스트 전설 포켓몬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때 명당 그 자체였던 선유도 공원 이곳에서 전설 포켓몬 싹쓸이트 갑시다. 바로 요 앞이 이제 선유도 공원인데, 야, 그 명당이라던가, 명당 맞는 것 같은데? 포켓스탑이 엄청 많아. 여기만 계속 돌아도 아이템 수급 잘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시작부터 로켓단이 날 가로막는다고? 조모래기 주제? 까물어? 첫날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가라르 또도가스가 캐리 간다. 이거 좀, 보정성 좀 센데? CP가 높구나, 얘가. 얘 다 전기 타입이구나. 도망쳐야겠는데? 아직 다 쪼랩들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약해. 우와, 바람 오지게 분다, 진짜.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자. 안쪽 들어가면 좀 낫겠지? 자, 이제 공원 안쪽으로 들어왔고, 체육관도 몇 개야? 4개나 있네요? 길 따라가면서 이거 레이드도 도전해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포켓몬 잡기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2차에는 어제 나왔었던 포켓몬들을 랜덤으로 싹 다 나오는 상태라서, 잠깐만, 저기 안쪽에 5분 뒤에 레이드 열리는데요? 저 체육관으로 바로 가보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몬스터도 몬스터지만 약간 레이드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직 제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시도한 게 다 실패했어. 오늘은 아마 울트라비스트 이런 애들이 메인인 것 같아요. 텅비드랑 이런 애들 나온다는 것 같은데. 여기 포켓스탑은 이런 게 있군요. 빗물 방류 밸브래요, 이게. 잠깐 2분 남았는데? 빨리 가야겠다. 원래 같으면 이거 그냥 공원이겠지만, 요 포켓몬고와 함께 하니까 또 약간 모험하는 느낌 들고 실제 탐험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상당히 몰입감 있네. 혹시나 그 체육관에 레이드 하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다. 못 본 애들 없나? 얘는 새로운 애 같다. 야생의 마디네. 꽃밭에서 잡는 마디네네요. 샷샷샷샷샷샷샷샷. 확실히 근데 AR 모드가 이게 잡기가 빡세. 가까이 대서 탁. 잡혀라 인마.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우와,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전설의 포켓몬급 울트라 비스트 중 하나인 텅비드, 이 녀석이 나왔네요. 여기 한번 참가해봅시다. 근데 문제는 같이 하는 사람이 없네. 저기요, 주변에 포켓몬고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두 명. 그렇지, 25레벨. 이거 빡셀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 안 되면 저 안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체육관 한번 노려볼게요. 더. 레벨이 너무 낮아. 근데 못 깰 것 같은데. 텅비드 잡아야 돼요. 너무 없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레이드도 뛰어야 됐고, 포켓몬스터도 잡아야 됐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여기 근데 명당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다른 공원에서 했을 땐 이렇게 많이는 몬스터 나오진 않았거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마리야 도대체? 딱 봐도 10마리가 넘어가는데? 저랑 같이 텅비드 잡으실 분, 저랑 같이 텅비드 잡으실 분. 넌 못 지나간다. 아니, 이게 돌아다녔더니 이 소떡소떡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맛, 꿀맛. 아니, 여러분들 요새 느낀 게, 그 포켓몬고 요새 명당이 어디예요? 플레이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 포고하시는 분들 많이 모이는 그 명당 아시는 데 있으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당 추천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못 잡았었던 가이오가 이 녀석 바로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 레이드 가이오가 떴다. 저번에 그란돈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외국인 친구들한테 캐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잡는 거 자체는 문제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그 트레이너 레벨 빨리 30레벨을 찍어야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레벨 올리기 너무 힘들어. 제가 이게 텅비드 잡는다고 레이드 다 뛰어가지고 남은 포켓몬들이 없네. 에너지볼 에너지볼 에너지볼. 카츄야, 그렇지, 지저. 카츄 카츄. 랩새가 너무 나니까 이거 답이 없네. 와, 다른 친구들은 이거 갖고 있는 포켓몬들이 어마어마한데요. 나만 전설의 포켓몬 없어. 이거 레이드 도전하려면은 재정비 좀 하고 와야겠는데? 와, 다들 뭐 1호치는 뭐 기본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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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피다 그렇지. 와 일단은 가요가 레이드 자체는 성공했어요. 문제는 근데 하지만 진짜 배틀은 지금부터죠. 9개? 아 좀 빡세긴 한데. 아 이렇지 안 떴다. 공격하는 거 파악하고 샥. 그렇지 엑셀 한 방에 잡히나? 아우 그럴 리가 없지. 오케이 공격하는 거 파악하고 착. 아 엑셀이 안 떴네. 살짝 아쉽다. 그레이트로도 잡을 수도 있어. 뚝 뚝. 어! 아 잡혀줘 제발. 아 역시 가요가 전설의 포켓몬답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공격 끝나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볼을 날려버리면은 엑셀 뜰 확률이 좀 높대요. 싹. 아 엑셀 각이었는데 방금 형배도 잡혔잖아. 한방에 잡혀줘. 아 레이드 한 번 더 도전해야겠는데요 이거. 넌 내 꾸야 엑셀러트! 마지막 한방! 엑셀러트 떠서! 똑각! 어림없는 소리! 이번엔 제가 어제 잡았었던 텅비드! 6마리 풀파티로 간다! 여기서 잠깐! 어제 텅비드 잡았는데 녹화 파일이 다 날아갔어요! 아무튼 텅비드 겁나 잡았음! 거의 뭐 전설 포켓몬급의 CP라서 요 정도면 가요가 좀 막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가요가 또 나왔다! 아까는 좀 다를 거예요. 나나나나나. 아야야 좀 많이 아픈데. 그래도 좀 무빙 좀 쳐야겠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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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파워 잼 날려주고 피해 피해 피해. 나시. 제가 듣기로는 저 나시랑 마기라스 저 쟤네들이 완전 좀 사기 포켓몬이라던데. 요새 레이드 티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마기라스랑 저 나시가 개사기였대. 고인물 형들 버스 받을 수밖에 없겠어. 아니 근데. 어제 텅비드 레이드 할 때는 잘 버티기는 했었는데 확실히 가이오가 레이드가 어렵긴 한가봐요. 오케이! 와 8초는 귀엽겠네. 11개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싹! 아, 우와. 아 벌써 볼 몇 개 날린 거야. 슉! 아 엑셀런트 안 떴다. 으이짜. 아,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드냐? 슉. 가요가 이 녀석. 왜 이렇게 날 괴롭게 하는 거야? 나이스! 이게 잡히네. 너, 누구니? 과연 핵전은 가요가겠지. 봅시다. 아, 스탯이 너무 애매하다. 아 어쨌든 잡기는 했지만 이거 더 잡아야겠는데요?